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타버스와 NFT 보안협의체를 발족합니다. 새롭게 대두되는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하기 위함입니다. 검찰이 국내에 남아있는 테라의 페이퍼 컴퍼니와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회사를 거쳐간 자금의 흐름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갑에 들어온 출처가 불분명한 비트코인을 사용해도 배임이나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세계 최대 NFT 거래소인 오픈씨가 인력 감축에 나섰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가격 폭락세와 증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중국 인터넷 대기업 텐센트가 NFT 플랫폼을 종료했습니다. 텐센트는 중국 정부의 통화 정책에 따른 매출 감소로 두 개의 NFT 플랫폼 중 하나를 폐쇄했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중동 지역의 암호화폐 거래소 파셋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금융 통합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코인을 왜 그냥 사? 정보 보고 사야지. 이거 끝까지 봐. 딱 10분이면 돼. 코인 뉴스 하면 어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코인 정보를 찾다. 안녕하세요. 7월 18일 월요일에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암호화폐는 증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돈을 유치하고 투자자는 이 기업의 노력을 통해 이익이 생기길 기대한다면 그것은 증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또한 그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포커칩과 같다며 달러 기반의 암호화폐는 사기와 조작 악용 방지를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타버스와 NFT 보안협의체를 발족합니다. 메타버스와 NFT 등 가상융합경제의 확산에 따라서 새롭게 대두되는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하기 위해 메타버스 및 NFT 보안협의체를 구성해서 발족한다고 밝혔는데요. 협의체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경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플랫폼 기업과 보안업계, 협체와 단체로 구성됐습니다. 보안협의체는 사이버 위협과 또 보안 기술 및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다양한 보안 이슈의 사전 대응 그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전망인데요. 또한 보안 수요 및 공급 기업 간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상호 간 사업 영역의 확대의 기회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과기부는 협의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와 NFT 서비스 이용 환경을 구축하고 또 보안 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혔는데요. 민관 협력을 통해 가상 융합 경제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안의 위협을 사전에 준비한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이 국내에 남아있는 테라의 페이퍼 컴퍼니와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이 찾아낸 이 테라의 국내 자회사인 플렉시 코퍼레이션은 이 권도영 테라폼 랩스 대표가 유일한 사내 이사로 등재돼 있고 이 등기상 여전히 운영 중인 그런 회사인데요. 해당 회사의 주소지 역시 이 테라 창업을 지원한 관계사가 있는 건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플렉시 코퍼레이션은 서류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이 페이퍼 컴퍼니인데요. 검찰은 이 회사를 거쳐간 자금의 흐름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2019년 싱가포르의 테라 본사에서 조세 회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의 서류상 회차를 거쳐서 해당 회사로 60억 원과 120억 원이 들어왔고 각각 다른 관계사들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거의 발급하지 않는 법인 명의 계좌도 보유하고 있어서 검찰의 수사가 더욱더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갑에 들어온 출처가 불분명한 비트코인을 사용해도 이 배임이나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는 A씨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8월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암호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비트코인을 다른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착오로 이체된 해당 비트코인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그대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 배임죄가 규정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또 암호화폐가 착오로 이체된 이번 사건에 대해서 A씨와 비트코인의 주인 사이에 이 신임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비트코인이 물리적인 실체가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해 현행형법에 규정한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NFT 거래소인 오픈시가 인력 감축에 나섰습니다. 데빈 핀저 오픈시 CEO는 암호화폐 가격 폭락세와 또 증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이 같은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 전 직원의 20%를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치에 영향을 받은 직원의 수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링크드인에 따르면 오픈시에는 769명의 직원이 있는데요. 이번 감축 결정으로 15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시의 인력 감축은 지난 1월에만 해도 예상하기 힘들었는데요. 당시 암호화폐 거래량 붐이 이어지면서 오픈시의 기업 가치가 무려 133억 달러 이상으로 급등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픈시는 NFT 거래소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3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암호화폐 시세가 급락하며 NFT에 대한 수요도 동반 감소해서 이 오픈시의 매출은 지난 한 달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대기업 텐센트가 NFT 플랫폼을 종료했습니다. 텐센트는 중국 정부의 통화 정책에 따른 매출 감소로 두 개의 NFT 플랫폼 중 하나를 폐쇄했다고 하는데요. 텐센트는 지난 1일 NFT 플랫폼 중 하나를 종료했으며 다른 하나의 사업만 남겨두고 있으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텐센트의 NFT 플랫폼 판매 둔화와 또 폐쇄의 주된 원인은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NFT 구매 후 개인 거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NFT 사업은 중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인기가 높아지자 중국 정부는 이 NFT와 관련된 사기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지난 3월에 웨이보와 위챗 등 중국의 SNS 기업들은 정부의 단속을 우려해서 NFT 플랫폼과 관련된 계정들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인도네시아에서 금융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중동 지역의 암호화폐 거래소 파셋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인도네시아에서 채택을 주도할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파셋과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이번 협력은 국가의 재정적인 포용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스터카드 인도네시아의 국가 관리자인 나빈 자인은 국가 내에서 재정적인 통합을 발전시키려는 파셋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 파셋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 금융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신흥 금융 서비스 사용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추구할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들이 발전을 추구하고 또 경제 성장 속도를 바꾸는 데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석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업계에 큰 파장을 준 셀시우스 사태의 최신 소식들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초성 대신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12억 달러입니다. 바로 셀시우스 네트워크 대차 대조표의 이야기인데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셀시우스의 자문 파트너인 커클랜드 애널리스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셀시우스 네트워크 대차 대조표에 약 12억 달러 규모의 구멍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혀냈습니다. 뉴욕 남부지방 파산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은 이 셀시우스는 자산 43억 달러, 부채가 55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앞서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셀시우스에 대한 자금 지원 또는 인수를 고려했으나 이 셀시우스 재정 상태를 확인한 후 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10만 명입니다. 바로 셀시우스의 채권자 수인데요. 챕터 11 파산, 즉 자발적 파산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셀시우스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셀시우스의 채권자 수는 1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셀시우스의 추정 자산은 10억에서 100억 달러, 또 추정 부채 규모도 10억에서 100억 달러 사이로 책정이 됐는데 셀시우스 채권자 중 파로스 USD 펀드 SP, 또 파로스 펀드 SP가 약 8,108만 달러 규모의 무담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ICB 솔루션이 약 1,134만 달러, 알라메다 리서치가 약 1,277만 달러, B2C2가 약 1,181만 달러, 그리고 코바리오 에이지가 약 1,131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2년 내 최저치입니다. 바로 비트코인 채굴 장비 가격의 이야기인데요. 최근 셀시우스의 파산 영향으로 비트코인 채굴 장비 가격이 근 2년 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아식 거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해시당 119달러에 거래됐었던 비트메인 엔트마이너 S19 그리고 S19 프로는 현재 1해시당 20에서 23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셀시우스 마이닝이 최근 모회사 셀시우스 네트워크와 함께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서 채굴 장비 시장이 더욱 악화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셀시우스 사태로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되어지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초석뉴스 이은주였습니다. 암호화폐가 다른 위험 자산과 분리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S&P500과 또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약화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판테라 캐피탈의 댄 모어헤드 CEO는 비트코인은 1, 2년 내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반면에 다른 위험 자산의 가격들은 지금보다도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의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 안녕!